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리터치를 좀 해볼 건데요. 리터치를 계속하고 있었죠, 사실은. 네, 준비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좀더 네, 포토샵에서 네, 리터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지금 제가 선택한 레이어는 네,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에 이 중에 하나가 겹쳐져 있다는 뜻이니까 네, 맨 위에 있는 거 선택하시면 네, 얘예요, 얘. 여기서 네, 얘를 선택한 다음에 마스크랑 이미지 둘 중에 이제 이미지 선택하시고 여기서 이제 번툴 다치 툴 리터치는 네, 제가 많이 보여드린 거니까 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번툴이랑 다치 툴 네, 지금 제가 다치 툴을 선택을 했는데 다치 툴은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빛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쪽 부분을 이렇게 리터치를 해주시면 네, 이렇게 되고요. 네, 번툴, 네, 번툴, 그래서 이제 위쪽 부분. 네, 이때도 미드톤이 아니라 섀도우 톤,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톤 하면 이제 느낌이 좀 달라요. 네, 하이라이트는 밝은 면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쪽도 살짝 네, 이렇게 조금 너무 센거 같으면 익스포저 값을 좀 낮춰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도 번툴로 부분을 자 이제 어두우니까 사실 이때는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섀도우로 해서 해주시면 더 네, 되고요. 다시 다치 툴 역시 여기도 미드톤이 아니라 섀도우 톤 하면 어두운 색깔이 좀더 빨리 반응을 해요. 네,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리터치 하시면 되고요. 네, 얘도 여기서 섀도우 이번에는 미드톤 네, 이렇게 해서 빛이 오는 방향을 대충 생각하셔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번툴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 턱이 져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역시 네, 번툴로 이렇게 할 때도 쉬프트 키 누르시고 여기 클릭하고 예, 반대쪽 클릭하면 직선으로 이동을 하니까요.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체가 이렇게 그림자 지는 느낌까지 예,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예, 다른 것들도 리터치를 계속해 나가시면 예,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외부에서 빛이 좀 이렇게 들어왔을 때좀 그림자가 좀 이렇게 좀싹 떨어지듯이 빛이 떨어지는 느낌이 좀 났었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은 이제 우선 이제 네, 이쪽 벽돌에서 보시면 얘를 먼저 빛을 좀 관계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네, 번툴 네, 조금 이렇게 눌러주시고 네, 여기는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네, 다치 툴로 네, 여기는 좀더 밝게 이렇게 네, 해주시면 이제 빛이 이렇게 느낌이 나겠죠? 자, 이때 이제 실제로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셔서 일단 흰색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거 뭐 리터치가 제 방법이 뭐 정도는 아니고요. 예, 여러분이 예,
이거 보시고 본인의 스타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더몇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럼 살짝 밝아지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쪽에 빛이 조금 강한 느낌이 싹 들겠죠? 뭐 해가 있다던가, 뭐 그렇게 그런 느낌이죠. 자, 그림자는 이렇게 해주실 건데, 제가 그림자 쓰는 방법은 뭐 그렇게 뭐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쉽게 그냥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자, 이렇게 그림자가 아니라 햇빛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레이어 지금 새로 하나 만들었죠? 예, 레이어 하나, 빈 레이어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페인트통으로 흰색을 부어줘요. 컨트롤 D 선택을 풀어주시고, 지금 이제 이 매핑 밑에 이 레이어가 지금 존재하는데, 이거를 이제 네, 쭉 위로 올릴게요. 제일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단면보다는 레이어 8번 단면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니까 단면을 최대한 위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얘가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돌아가요. 이때 쉬프트 키를 누르시면 15도씩 돌아갑니다. 네, 제가 이제 30도에서 엔터 눌러주시고, 네, 빛이 이렇게 해서, 네, 이 끝점을 통과해서 들어가겠죠? 네, 지금 거의, 예, 이 정도까지 갔는데, 컨트롤 T로 조금 더 확대를 해주고, 네, 화살표 키로 이동을 해서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얘는 네, 오버레이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또는 스크린 해주시면 뭐 이런 정도고, 멀티플라이는 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스크린 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오버레이 정도 해주시고, 오퍼시티 값을 좀 낮춰주세요. 네, 이렇게. 주시고요. 네, 사실 이제 이 위쪽에도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때는 이쪽을 전체를 다 선택을 이렇게 하셔서 네, 이렇게 움직여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죠. 예. 네, 지금 제가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네. 여기 보시면, 그, 전체, 배경,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이게 있어요. 네,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르고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페인트 통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 되니까, 제 생각에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클릭 셀렉트 인벌스 네 셀렉트 인벌스 해주시고 거기다가 네, 페인트 통으로 네, 부어주시면 되는데 다시 네 이미지 예 요거죠 여기서가 햇빛에다가 다시 페인트 통으로 부어주면 네, 전체가 다 빛을 지금 받는 상태가 네, 됐고요 네뭐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지금 네, 햇빛 어쨌든 느낌 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D 해주시면 일단은 네, 내부 빼고는 외부에는 빛이 다 지금 들어간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네, 이거 컨트롤 키 눌러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네, 마우스 우클릭, 인벌스에서 외부는 그냥 지워주셔도, 아이고, 잘못. 네, 여기서 외부는 지워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요거 여기 이 부분 넣기 위해서 한 거니까 뭐 사실은 요거 선택하셔서 요 면만 선택하셔서 집어넣었어도 되고요. 자 어쨌거나 네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 빛이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셔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죠? 네 대략 이렇게 예, 됐고 지우개 같은 걸로 사실 이 끝부분 이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선명한 게안 좋다 그러면 그냥 조금 브러쉬 좀 이렇게 약하게 하신 다음에 좀 지워주세요. 그다음에 오퍼시티가 좀 약한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이쪽 부분만 됐고 다시 오퍼시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이런 느낌이 햇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옆면들이 터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나무랑 사람 소스 뭐 이런 것들 넣는 과정인데, 네, 그 과정은 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제가 네, 바로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면도 리터치. 잠시만요. 네, 사람을 넣을 건데요. 사람 넣는 방법은, 사람 넣는 방법은, 네, 여기서 선택하실 때도 컨티뉴스 풀고, 네, 안티알리아스 이때는 체크해 주시고, 안티알리아스가 이제 이 경계 부분 선택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선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티알리아스 체크해 주시고요. 네, 10 정도 해줄게요. 여기 안쪽 영역 선택하면 네,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럼 이제 흰색이 그래도 좀 남죠. 이러면은 톨러런스를 높여주세요. 32. 기본이 32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쪽 영역을 선택하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흰색 부분이 다 선택되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렉트 인버스, 그다음에 컨트롤 C, 네,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네, 이렇게 들어갔죠. 네,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로 네,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람 이 골반 정도의 크기가 이렇게 놨을 때 네, 테이블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테이블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사람 스케일에 어느 정도 가깝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여기다 놔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내려주세요. 적당히 어색하지 않게. 자 그리고 이제 빛의 톤이 좀 다르잖아요. 외부는 좀 밝은데 얘는 이 여자는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컨트롤 U를 눌러서 네, 여기서, 네, 사실, 채도도 조금 떨어뜨려 주는 게 좋고, 밝기는 좀더 밝게. 조금 회색 톤의 네, 느낌. 예, 네, 최근에는 좀 이렇게 선명한 색깔들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 취향일 수도 있고요. 네, 조금 밝은 톤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뭐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실내 내부로 왠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게더 낫겠죠? 예, 아무래도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무도 비슷한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주로 이제 핀터레스트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실 텐데, 예, 이제 저는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예, 여기 네, 제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네, 제 핀터레스트에 중에, 네, 텍스처, 소스, 네, 여기 가보시면, 네,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나무들도 있고요. 네, 다양한 소스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니면 나무 말고, 이제, 저희, 이제, 엉클복스 자료실에, 텍스처하고 뭐 CG 소스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매핑 데이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소스들도 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분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소스들도 많이 있으니까 소스를 활용하실 때는 찾아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넣기 전에 브러쉬를 사용할 건데, 예, 나무를 한번 그냥 넣을까요? 나무도 한번 넣어보고, 잔디도 넣어보죠.
넣는 김에. 역시 얘도 선택을 내가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I는 반전 선택, 컨트롤 C 복사하기,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네, 역시 나무도 이렇게. 나무를 뭐 앞에 놓고 막 뒤에는 이렇게 세워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인면도는 네, 투시가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맨뒤 이렇게 이 지평선상에 모든 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나무가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뒤쪽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 인면도 뒤쪽이. 그런 걸잘 이해하시고 네,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무는 이제 맨 뒤로 가야 되니까 네, 건물 뒤편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무가 앞에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단면도기 때문에 단면 면보다 앞에 있을 수는 없죠. 나무가 이렇게 뒤에 있어야겠죠. 컨트롤 T로 스케일 좀 늘려주시고요. 나무 스케일. 컨트롤 T로 적당히 늘려주시고, 컨트롤 이제 지금 빛의 느낌은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빛이 이쪽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도 컨트롤 T로 네 역시 네. 네 컨트롤 T로 아이고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빛의 느낌이랑 좀 유사하게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U 그다음에 컨트롤 U 눌러서 네, 역시 조금 밝게 해주고 채도는 네, 떨어뜨려 주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주제인 단면도에 제가 만든 이제 디자인한 공간이, 예, 이 나무보다 더 돋보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색깔이 너무 진하면 얘가 돋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를, 예, 리터치를, 이 색깔을 변형을 주실 때, 컨트롤 U를 주실 때, 얘 색깔을 보지 마시고, 얘를 같이 봐주세요, 같이. 그래서 이게 죽으면서 이 색깔이 얼마나 더 살아나는지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예, 빨간색으로 튀어나오니까 얘가 조금 예, 눈에서 멀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좀 활용, 잘 생각하시면서 리터치를 해나가시면 예,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얘도 오퍼시티 값을 또 낮춰주면 밑에 색깔이랑 또 합쳐지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제 이게 더 도드라지겠죠, 느낌이. 해주시고 나무도 복사를 하나 정도 더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잠깐 사이즈만 좀 줄여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투시 그 멀어지는 거 생각하신다고 막 나무를 막 크기를 막 변하게 막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나무다 그러면은 컨트롤 U로 색깔만 네, 좀더 밝게 이렇게 빼주시거나 네, 빼주셔서 톤도 오퍼시티 값을 더 낮춰서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앞에 있는 나무, 이게 뒤에 있는 나무 이런 식으로 예, 해주시면은 좀더 예,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브러쉬를 좀 써볼 건데요. 아, 브러쉬 쓰기 전에 잔디 먼저 깔고 하죠. 네, 잔디 먼저. 여기 마음이 급해지니까. 네, 시간이 20분이 다 돼가면 제가 마음이 급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넣어주시고. 자, 잔디도 넣으실 때도 사이즈를 잘 줄이시는데, 사람이 밟았을 때 잔디 느낌을 주셔야 돼요. 너무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런 데는 사람들이 이런 신발을 신고 잘안 돌아다니잖아요. 좀 잔디도 적당한 사이즈로. 역시 Alt 누르고 복사하시고, Ctrl E. Alt 복사. Ctrl E. 그래서 잔디기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브러쉬는 네, 매우 쉬운데 브러쉬를 그럼 내가 어디서 찾느냐? 네, 저희는 진짜
정말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죠.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터넷에서 뭔가 소스 찾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찾으면 항상 저장해 놓고 뭐 되게 귀중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요즘엔 널리고 널렸죠. 포, 포토샵 이렇게 치면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죠? 브러쉬, 예, 브러쉬즈. 프리까지 안 쳐도 돼요. 브러시즈 하면은 네, 그다음에 이미지를 그렇게 보시면 정말 많은 브러시들이 보입니다. 그쵸? 네, 이 중에 예, 여기 뒤에다가 트리라고 치면 나무가 나오고요. 크라우드 이렇게 치면 구름이 나옵니다. 네, 이게 되게 다양해요. 마운틴이라고 치시면 네. 이렇게 치시면은 산이 나와요. 네, 대박, 그, 뒤에다 한번 원하는 걸막 치시면 뭐든지 나와요. 뭐, 새 하면 새가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모아놓은 브러쉬로 이제 변경을 해볼 건데, 해보시면, 브러쉬 모양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 뭔가? 잠시만요. 자, 브러쉬. 자, 브러쉬 클릭하시고, 여기 보면 톱니바퀴 모양 클릭하시고, 로드 브러쉬 이렇게 해주시고, 자, 브러쉬를, 네, 뭘할 거냐면, 제가 새 폴더에 모아놓은 브러쉬 중에, 비비, 이 샘플, 뭐, 이거 있고, 뭐쭉 있는데, IES 브러쉬는, 조명 브러쉬예요. 얘를 선택하시고 로드 해주시면 밑에 조명이 브러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이걸 선택을 하고 가져가면 이렇게 조명이 나오죠. 얘를 어떻게 쓰냐면 먼저 네, 이거 다 닫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조명 브러쉬를 어디다 놔야 되냐면 단면 밑에 놓으면 되겠죠. New Layer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자, 이때 사이즈를 브러쉬 사이즈를 단축키 키보드의 P자 옆에 있는 괄호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 줄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줄여주시고 여기서 제가 한번 클릭해 보게 할게요. 자, 지금 오퍼시티 값이 낮으니까 오퍼시티를 좀 올리고 클릭하면은 네, 브러쉬 이 조명이에요. 이렇게 네, 밝은 데 있으니까 잘안 보이시는데 네, 멋지죠? 그래서 이제 조명의 밑에다가 이렇게 또는 이제 여기 밑에 이렇게 놔주시면 조명의 느낌이 나타나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얘를 이제 뭐 여기서 오퍼시티 값으로 또 조절해 주시면 되고 또뭐 마음에 드시는 뭐 오버레이나 이런 걸로 또더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뒷면에 이제 재질이 밝아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네. 네, 이제 이런 데 위에다 놓으면 좀잘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네, 해주시면 네, 조명 느낌이 나는 네, 브러쉬를 쓰게 된 거고요. 여기도 이제 이런 것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른 브러쉬도 한번 써보죠. 뒤에 한번 산을 한번 넣어볼까요? 사실 뭐 이런 인면 리터치에서 산을 집어넣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데,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시가 없는 뷰이기 때문에 산이 있다는 건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이거네요. 로드. 이제 쭉 내려가면 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산을 클릭하시고 역시 이번에는 맨 뒤로 가서 네, 나무 뒤에 가야죠. 네, 나무 뒤에 가서 네, 하늘 바로 위에서 그다음에 브러쉬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색깔이 흰색이면 안 되니까 약간 회색으로 하고 클릭을 해볼게요. 산이 이렇게 떡하니 산이 뒤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서 브러쉬를 키워주셔도 네,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저 멀리 예, 이제 산이 산 예,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건물이 예, 지금 이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입면도는 작아지면 안 되는 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어마어마하게 커야죠. 근데 그게 뭐꼭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그런 개념들만 좀 이해해 두시라는 뜻이죠. 이거 이런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별로 어울리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브러쉬를 이번에는 그러면은 네, 역시 또 말은 안 되긴 하지만 구름 브러쉬 한번 써볼까요? 네, 벌써 25분이네요. 그래도 한번 써봐야지 여러분이 또 찾아서 쓰시니까 제가 뭐가 좋을까요? 클라우드. 예, 구름 브러쉬 한번 해보면은 네, 또 밑에 구름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구름 같은 경우 네, 뭉게뭉게 이런 구름들 이제 이거 회색이니까 지금 이제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네, 여기다 찍으면 안 되고 네, 레이어, 뉴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구름을 살짝살짝 이것도 브러쉬를 같은 걸로 계속 찍으시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 예, 좀 사이즈를 확 키워서 이렇게 예, 찍어주시거나 그 다음에 브러쉬가 여러 개니까 네,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구름의 느낌이 좀싹 있는 이런 거. 네, 이렇게 해서 예, 간단하게 리터치 하는 과정, 그다음에 브러쉬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좀 해봤고요. 여기도 좀 썰렁하고, 예, 여기 면도 썰렁한데 이런 것들은 브러쉬 중에 여기 이제 노이즈나 네, 아니면은 콘크리트 맞나요? 네, 콘크리트가 이건가? 아, 이건가 보다. 네, 이런 재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쓰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가셔서 텍스처 이런 데 찾아가 보시면 거의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료네. 네, 저는 유료인 경우를 거의 처음 보네요. 네, 거의 예, 무료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뭐 다운로드 받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JPG 여기는 이제 브러쉬라고 돼 있죠? 예, 브러쉬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아이고 또 사인이라고 그러네. 어쨌든 예, 다양한 브러쉬들이 있다는 거 아시면은 찾아서 이런 것들도 직접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뭐 로그인하라고 그러면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셔서 쓰셔도 될것 같고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 공짜로 준다는데 네. 이걸 한번 받아볼까? 바로 다운받아서 주네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관계로 잠깐 멈췄다가 네, 제가 잠깐 쉬면서 다운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네, 다시 로드 브러쉬 하고 네, 제가 지금 좀 전에 다운받은 세멘트라고 되어 있네요. 세멘트. 네, 이 세멘트를 해서 요거죠. 네, 요거를 네, 이거나 이런 것들을 보세요. 우선 네, 다시 한번 네, 선택 툴로 바꾼 다음에 지금 이제 벽면이죠. 네, 요거 네, 뉴 레이어 하나 만드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단면 부분을 클릭하면 단면에 이제 색칠된 부분이 이제 선택 영역으로 바뀌고요. 새로 만든 레이어에서 마스크를 예, 덮어씌워주고 네, 이미지로 갑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예, 이미지가 마스크가 씌워진 상태로 있죠. 그럼 여기서 이미지 부분 클릭하고 색칠을 하면 네, 여기 이 안쪽 부분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브러쉬로 하시고 네, 재질 뭐 콘크리트 재질 이런 걸로 클릭하신 다음에 네, 색깔은 네, 좀 어두워야겠죠. 그래서
찍어주시면 한번 툭 찍었는데 예, 지금 재질 싹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단면을 굳이 처리 안 하셔도 되는데 꼭 처리해 한번 해보시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단면 처리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단면은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닥면도 네, 여기도 레이어 하나 만드셔서 예, 부드러운 색깔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별로네요. 얘는 너무 드러나면 별로니까 작게 해서 네 이렇게 이제 네모진 이런 재질들은 사실 좋진 않죠. 이렇게 예, 도장 찍듯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적당한 브러쉬 잘 찾으시면 좋은 이미지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이제 리터치 과정을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전체 영상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서 네, 면도를 더 제가 지금 이제 한 거보다 더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